빛보다 빠른 중성미자를 컨펌했다. 그 실험이 있는데 날라오는 속도가 빛보다 빠른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빛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빛보다 더 빠른 건 있을 수 없다. 네. 그런데 선에서 실험 물리학자들이 중성미자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중성미자 타면은 딱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인기 교수님을 모셨는데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성미자와 관련돼서 엄청난 노래가 있다. 핫하더라고요. 핫하다. 노래를 해주신 분은 가수 진현님이시고요. 오늘 중성미자에 대한 이야기를 박인기 교수님이 쭉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노래 가사와 함께 해설본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수 진현님이 저희 랩미팅이 끝나고 한 번 더 들려주실 좋습니다. 예정입니다. 제가 박인기 교수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바로 저 책이었어요. 사라진 중성미자를 찾아서. 그 말인즉슨 중성미자가 있었다는 건가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심지어 랩장님의 몸을 이거 몇 개라고 해야 돼요? 전체 몸은 한 100조개 그쵸. 정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지금 1초당 100조개 정도가 뚫고 있어요. 나를요? 못 느끼시겠죠? 네,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느끼면 안 돼요. 느낌을 죽는 거야.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해주실 이야기들인데 오늘 노래에 사실은 저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성미자를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중성미자 뭐야 오늘 이거 왜 해? 이런 분도 계실 거잖아요. 계시죠. 네. 중성미자와 중성자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질문인데요. 파울리라는 분이 중성미자를 처음 예견할 때 처음 썼던 이름은 중성자예요. 페르미라는 분이 중성미자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얘기 유령입자의 등장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네. 파울리 얘기까지 하면 오늘 끝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노래에 들어있어요. 1절 가사가 생각날 거예요. 나는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한다. 그 얘기가 이제 안 부딪히니까 숨어댕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까스로 찾아내다. 저 얘기가 1절에 대한 얘기고요. 네. 2절 가사는 뭐였냐면 회사에 가면 말없는 대리, 동창회 가면 까불이, 자기 스스로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 중성미자가 그래요. 중성미자가 전자중성미자, 위온중성미자, 뭐 타오중성미자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이게 변신을 해요. 카멜레온. 서로가. 그 두 번째 가사가 감쪽같이 사라지다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신을 해서 원래 있던 게 없어지는 거죠. 트랜스폼을 한 거죠. 그렇죠. 그치. 그래서 검출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알아내고 그 알아내는 과정으로 노벨상을 받아요. 노래의 세 번째 가사는 뭐였냐면 모태솔로에 대한 얘기였어요. 난 모든 입자들은 우리가 스핀이라는 게 있어서 왼쪽 스핀, 오른쪽 스핀 이렇게 입자는 쌍으로 있어요. 네. 근데 중성미자는 신기하게도 왼쪽 스핀을 가진 입자만 존재하고 오른쪽 스핀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으나 몹시 슬프지. 그러니까 오른쪽 도는 중성미자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모형에서 오늘 표준 모형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수 진현님이 이런 입자가 있어요. 이렇게 찌질하고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고 그다음에 변신을 하고 거기다가 짝도 없는 그래서 노래를 만든 게 그 중성미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성미자가 없으면 우리 우주가 이렇게 138억 년 동안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중성미자는 사실 양력이라는 힘을 받는 입자인데 그 양력이 없으면 이런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이 아름다운 모든 모습은 사실은 그 양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힘의 이름은 양력이니까 약하잖아요. 네. 강력 그럼 강한 힘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습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오히려 양력이다. 찌질하고 뭐 변신하고 남 분위기 맞춰주고 그다음 존재감이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한 노래였어요. 아. 그래서 초신성 폭발. 저게 87년도 아마 2월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게 칠레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에 있는 관측 천문하시는 분들이 저거를 발견을 해요. 네, 네. 초신성이 터졌네. 그리고 이제 알려줘요. 근데 그거 알려줬는데 바콜이라는 이제 이론 물리학자인데 네. 그분이 초신성이 터졌어? 그러면 초신성에서 중성미자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래서 중성미자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 이제 중성미자 검출기를 운영하는 전 세계에다 알려요. 실질적으로 일본의 고시바라는 분이 중성미자 검출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쵸. 거기서 중성미자 신호가 보인 거예요. 시간을 조사해보면 네. 중성미자 도착이 좀 빨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초신성이 터졌는데 중성미자 신호는 그 전날 잡혀있네? 네. 뭐 이런 거거든요. 중성미자가 빛보다 빨라?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을 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잘 따져보면 중성미자가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빛하고
타고 오면서 경쟁하는 것도 빛은 아무래도 뭐 굴절 일이 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중성미장 그냥 날라오고 하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히트를 쳤고 타임즈에서도 초신성이 나왔다 해서 1987A가 터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초신성이 아무 때나 터지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저 전에 터진 게 아마 1604년대. 네, 1604년. 테플러. 맞아요.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있다가 터진 건데 그거를 중성미자 검출기에 고시바 박사가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벨상을 받아요.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게 네. 2011년이에요. 빛보다 빠른 중성미자를 컨펌했다. 그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이 뭘 하는 실험이냐면 C.E. Allen이라는 적힌 데가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도 다녀왔죠. CMS 갔다 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저 가속기로 빔을 때려서 중성미자를 만들어요. 중성미자 만들어가지고 700km 떨어진 이탈리아의 그랑사소 연구소로 중성미자를 보내요. 위온 중성미자가 날아가서 도착해서 잡는 건 뭐냐면 타우 중성미자라고 얘가 변신하니까 자꾸. 네네네. 변신하는 걸 잡기 위한 실험인데 실질적으로 저 실험을 해보니까 732km 날아오는 속도가 빛보다 빠른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빛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빛보다 더 빠른 건 있을 수 없다. 네. 그런데 선에서 실험 물리학자들이 중성미자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컨펌 실험을 또 해가지고 다시 저 가디언지에서 두 번째로 네. 진짜 빠르다. 세 번째까지도 진짜 빠르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해프닝으로 밝혀졌죠. 나중에 이제 실험 과정에서 플러그인을 잘 못해서 신호를 잘 처리 못했다. 이렇게 네. 해서 결국은 중성미자가 지고 빛이 제일 빠른 걸로 됐는데 저런 해프닝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한때 해프닝이었고 당시에 더 뉴트리노성이라고 빛보다 더 빨라, 빛보다 더 빨라 뭐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아인슈타인 바보 됐어 뭐 이런 노래였어요. 상당히 히트를 쳤고요. 그러고 나서 이 중성미자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저건 좀 약간 사이키델릭한 노래인데 Atoms and Particles라는 그룹이에요. 독일이나 이런 쪽 클럽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아, 그렇죠. 그 뉴트리노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트로에서 들어봤지만 네. 저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중성미자 음악은 한국에서 나왔어요. 아, 그렇죠. 바로 오늘 봤던 중성미자. 가사는 이제 저하고 진현님이 같이 만들었어요. 딱 보시면은 너드리노. 박인규와 너드리노잖아요. 굳이 저 체크무늬를 입으셨어. 진짜 눈치채셨어. 눈치채셨어. 굳이 진현님하고 이렇게 셋이 체크무늬를 다 맞춰서 네. 한 집에 가서 산 거예요, 저게. 아 진짜 돈은 제가 냈고 아, 근데 한 집에서 산 것 같아요. 저 가운데 계신 여성분은 어린이과학관에 네, 계시죠. 우리 저기 과학사로 계신 분인데요. 김기상 박사님이라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한 40년 동안 사시던 분인데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야후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인데 네. 저희랑 같이 합류해서 유튜브로 들으면 이제 기타 80년대 감성이 나올 겁니다. 네. 네, 그 80년대 감성 기타를 하신 분이고 그래서 넷이서 그날 이걸 찍고 책 출간과 함께 이걸 곡을 같이 내셨죠. 공개했죠. 가사 이제 앞에 보면 처음에 있는 난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거기 1절에 중성미자는 존재감이 없다. 소위 백조개란 입자가 몸을 지나가도 안 부딪힌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 2절은 회사에서는 말 없는 대리 동창회 가면 까불이 이게 뭐냐면 중성미자는 바뀐다. 그다음 후렴구 있고 세 번째 네. 다 작은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모든 입자는 왼쪽 스핀 오른쪽 스핀을 갖는 있는데 중성미자만 유일하게 없어. 모태솔로로 없어. 저 가사 너무 슬프지 않아요? 나 혼자만 없어. 나 혼자만 없어. 아, 그러니까요. 마음이 미어져 옵니다, 저희도. 근데 이런 찌질이 중성미자지만 사실은 우주를 지배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 네, 맞아요. 우주를 지배하고 우주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입자니까 여러분 모두 힘을 가져라. 뭐 이런 좋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가사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야기 주제인데 중성미자가 사실 노벨상의 단골손님이에요. 책을 쓴 계기인데요. 네. 엄밀하게 제가 있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중성미자 전공자가 아닙니다. 네. 저는 입자물리학자고요. 네. 가속기 물리 데이터를 주로 했었어요.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저때 제가 한국물리학회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대중화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대중화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인가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우리가 한국물리학회에서 항상 뭘 하냐면 10월이 되면 한국과학기자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과학기자협회가 노벨상 수상식이 되면 한국물리학회에다가 물리학자들 몇 명 보내줘라. 오늘 물리학 나오면 설명할 사람. 그러면 이제 누가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한국물리학회에서 입자물리학 하시는 분, 핵물리 하시는 분, 뭐 고체물리 하시는 분, 광학 하시는 분들 다 보내요. 가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우리 분야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기만을 기대를 해요.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나오면 그분이 그날 노벨 독박 쓰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땠냐면 2015년인데 그 전전에 힉스 입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때도 제가 나가서 무슨 힉스 입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 CMS라는 연구단이 있었는데 그 연구단의 대표가 저였거든요. KBS 막 이런 데 나가가지고 설명을 막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5년도에 또 만약에 우리 분야에서 나오면 제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분야는 아닐 거야. 그때 쉬고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그때 시간이 돼서 땅 올라오고 두둥하고 올라오는 게 중성미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내 전공 아니니까 이렇게 딱 했더니 다들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입자물 이야기로도 제일 가까워. 그렇죠.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핵미 기본 입자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의한 자료를 가지고 중성미자 얘기를 그날 대충 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전공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거 세상을 상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부터 제대로 공부해서 중성미자 이야기를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성미자 얘기를 APCTP에다 연재를 하기 시작을 네. 했고, 연재를 해보니까 클릭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블랙홀, 뭐 반물질 폭탄 이런 거 하면 보통 12,000 클릭, 반물질 폭탄 이건 12만 뭐 이러는데 중성미자는 200 클릭을 안 넘어요. 놀랍게도 APCTP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네. 제가 2년째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클릭수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우리 사실 물리학계 내에서도 중성미자는 입자 물리학 안에서도 정말 마이너리티예요. 평생 하시는 분들은 그 평생 하지만 그러니까 네. 정말 오타쿠들만 하는 오타쿠 정신. 그래서 일본이 노벨상이 많은가? 그럴 수 있죠. 하여간 그래서 그거를 중성미자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할 때쯤 계단 출판사에 서영준 대표란 분이 연구실 탁 두들겨가지고 책으로 냅시다.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은 대표님이 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냈어요. 13,000부 팔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놀랍게 팔렸고 저는 그게 이 노래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2015년에 탔던 노벨상이 바로 그거죠.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는 이유를 네. 밝혀내신 분 두 분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성미자의 진동을 발견하여서 저렇게 신문에 나갔고 저걸 제가 번역을 한 건데 네. 번역한 사람이나 신문에 보낸 기자님이나 읽는 독자님이나 아무도 저 이야기를 이해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저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중성미자가 질량이 있으면 왜 진동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단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저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중성미자가 저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았어요. 저렇게 세 분이 한번 받았고요. 저분들은 이제 1988년에 받았지만 실제로 실험은 60년대. 네. 저분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 중성미자가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중성미자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뮤온이라는 입자인데요. 그 뮤온이라는 입자에 짝이 되는 중성미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그 옆에 계신 분, 저분이 인류 최초로 중성미자가 있다라는 거를 컨펌한 실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전자 중성미자를 발견한 사람이 뮤온 중성미자보다 늦게 받았어요. 맞아요. 이게 순서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보시면 레이 데이비스라는 분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고시바 교수님. 저분들은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레이 데이비스라는 분은 태양 중성미자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노벨상을 받아야 될 분은 레이 데이비스하고 프레드리인데 역주행으로 네. 지금 노벨상을 받고 있는 거죠. 마사토시 고시바 박사님 아까 얘기했던 1987 네. 중성미자를 천문학에 쓸 수 있구나. 그동안 천문학자들은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만 봤잖아요. 그렇죠. 네. 과학으로. 요즘은 이제 중력파로도 보죠. 근데 그 중력파 있기 전에 중성미자로도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중성미자가 천문학의 프로브가 된 거죠. 중성미자 천문학이라는 분야를 만든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노벨상을 2002년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중성미자가 변신한다 그랬잖아요. 네. 왜 중성미자가 사라지는가? 봤더니 얘가 변장을 하고 검출 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왼쪽에 계신 이제 가지따 박사님은 대기 중성미자라 그래서 대기에서도 중성미자가 만들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구가요, 그냥 안전한 게 아니고요. 우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고에너지 양성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기에서 있는 애텀들, 우리 원자들하고 부딪혀서 입자들을 만들어내요. 그 입자들이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뭐 파이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놈이 이제 뮤온이라는 걸 만들고 다시 뮤온이 전자를 만들고 그때마다 중성자를 쏟아내요. 대기 중성미자에서 발견되는 전자 중성미자와 뮤온 중성미자를 개수를 세요. 일일이 세봤더니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고 사라지더라라는 걸 컨펌을 해요. 저분이 2002년인가 어디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그 학회장 분위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있어요. 발표를 하자마자 학회장 뒤에 앉으신 분들이 일본이 노벨상을 하나 더 받았네 라고 웅성거렸대요. 그게 2002년에 벌써 그 노벨상 받을 거 알고 그로부터 13년 뒤에 받은 거예요. 저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은 아서 맥도날드라는 분인데 캐나다에서 실험을 했고 오늘 다 못 다루지만 사실 저 두 분은 원래 노벨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따로 계신데 그 업적들을 내신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된 건데 그렇다고 대신 받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 그 실험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분들이고 그래서 저분은 이제 뭐냐면 중성미자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변신을. 바뀌는 놈도 잡아보자. 전자가 예를 들어 뮤온을 바뀌면 뮤온도 잡고 전자도 잡아서 합쳐보면 합은 일정할 거 아니냐. 그걸 증명한 거예요. 세 가지 중성미자를 다 잡아보니까 사라지지 않더라. 맞아요. 자, 아 여기 유명한 데죠? 어딜까요? 광자력 연구소.
광자르 연구소는 뭐 보신 분이에요? 아,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페르미 연구소 맞고요. 네. 페르미 국립 연구소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마징가 Z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네, 마징가 Z. 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광자르 연구소예요. 그 포털랩이라는 광자르 연구소인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연구소 옆에 수영장이 있어요. 네. 그 수영장에 물이 갈라져요. 물이 갈라지면 거기서 마징가 Z가 나와요. 그 마징가 Z가 나오는 그 광자르 연구소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그 연구소입니다. 저 페르미 연구소에서요. 2016년도에 환갑잔치를 했군요. 저가 이제 연구원들끼리 나눠먹은 저 케이크예요. 누가 입자한테 생일 파티를 해줘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중성미자가 있었구나라는 게. 네. 저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중성미자가 여러 개가 있죠. 중성미자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변신을 하고 그거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요 얘기들을 앞으로 이제 쭉 해나갈 거예요. 네. 중성미자 얘기들을. 방사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방사는 그러면 일단 후쿠시마 생각이 나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것 같고 하여튼 위험할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사능은 알파, 베타, 감마잖아요. 방사능을 내는 원소 세 가지인데요. 그 우라늄을 발견하신 분은 이제 베크렐. 이제 원소를 발견한 게 아니라 저기서 우라늄 레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뭔가 나온다라는 걸 발견을 하신 거죠. 캐비넷 같은 넣어놨는데 옆에 캐비넷에 있는 필름이 자꾸 관광이 되더라. 그렇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옆에 있는 우라늄 덩어리가 거기 있었다. 이래서 발견을 해요. 뭐 우라늄 자체는 되게 안전해요. 얘네들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길죠. 9억 년, 뭐 45억 년이래요. 그러니까 우라늄 덩어리가 있다. 손으로 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붕괴된 놈이 토륨이 되고 라돈 뭐 그런 것까지 나오죠. 그때 위험하죠. 저기서 238을 빼내고 235만 뭉쳐놔야 비로소 원자폭탄으로 쓸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게 이제 방사능이 처음 이제 인류가 알게 된 거고요. 그 옆에는 이제 마담 퀴리하고 피에르 퀴리 두 분이 이제 같이 발견한 폴로늄하고 라듐이에요. 연도를 보시면 1896년, 1898년 이렇게 발견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때까지 뭘 알고 있었냐면 멘델레프의 원소 주기율표를 알고 화학 반응을 아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가 뭐냐면 과학은 끝났다. 그 당시 세기 말의 증상이 뭐냐면 과학 끝났다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옵니다. 음악 나옵니다. 띄지 않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밖을리는 것도 딱히 거리는 것도 없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법만 아는 회사에선 말 없는 대리 공장에 가면 까불이 어디든 적당히 맞춰주다 돌아보면 문득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난 중성미자 중성미자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난 중성미자 중성미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존재 다 작은 있는 법인데 온 세상이 그런데 나 혼자만 없어 온 우주에 없어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난 중성미자 중성미자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중성미자 중성미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존재 하지만 기억해 평범하단 건 위대함의 다른 말
따뜻한 일상도 따스한 햇살도 우리가 있기에 가능한 걸 난 중성미자 중성미자